자, 기본적으로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 시장이죠. 그러면 요 자금 수요자가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가 이제 얻으려고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 사람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것이고 요중에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금융기관은 여기에다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은 누구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은 장기고요.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운영자금은 단기로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일치가 안 돼요?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주택금융공사라고 그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한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저당 채권의 뭐, 예, 유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확대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차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6번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당의 유동화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5번 지문에 보시면 1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겠고요. 3번에 보면 민간 주택 자금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차입자의 소득 수준, 주택 규모,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등과 구별 없이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틀리겠죠. 예. 이자율은 차등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은 길더라도요 답은 그냥 간단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꼭 1번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 1번이 조금 까다롭다 싶으면 그냥 2번 넘어가시는 거고요. 예, 지문 1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2번, 3번, 4번 계속 넘어가다 보면 답은 오히려 간결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회사법 있죠? 예, 개정이 여러 군데가 됐어요. 근데 내년 2월 20일 시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걔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올해 합격해서 나가야 돼요. 예? 내년에 그 바뀌는 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이 있을 때 얘만 실체가 있는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명목회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 걸 또들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는 게 자산의 투자 운영 중에 해당이 돼요. 요게 내년에는 이 투자 운영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이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는 거를 얘네는 직접 할 수 있고 얘네는 누구에게? 자산 관리 회사에게 위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요 자산 관리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
야, 너는 꼭 뭐 하나 이렇게 던지는 것 같다. 옷이 뭐해갖고 거기서 또 뭐 깎아주세요. 뭐 늘려주세요. 이런 거야.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자기 관리가 자본금 얼마 이상 해야 돼? 최저 자본금. 그거. 75. 그러면 자산 운영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그렇지, 다섯. 똑같은 거예요. 어? 얘는 얘가 직접 하니까 이런데 얘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얘들도 최소한 자본금은 70억. 자산 운영 전문력을 다섯 사람 이상.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27번에 보게 되면요.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그걸 우리가 주식 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몇 프로 이내로 제한이 돼요? 예? 몇 프로?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 1번은. 몇 프로? 100분의 50.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나 둘 다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저 자본금이 있죠. 예, 최저 자본금은 명목형은 거기 보시면은 50억 이상, 실체형은 얼마가 돼야 된다.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아, 인가 및 등록 사항이에요. 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하고 위탁 관리는 등록 사항이에요. 그리고 실전에 가면은 명목형, 실체형 이렇게는 안 쓸 거라고요. 정확하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최저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올해하고 내년까지 했을 때 토지보상비 있죠. 예, 토지보상비가 50조 이상.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상이 지급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토지를 이렇게 수용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현금이 아니라 땅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여기다가 현물 출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4번에 가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을 적용을 받는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구조조정을 지원을 해 주는데 처분 제한이 있으면은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경우죠. 그리고 거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에 설립 자본금은 얼마? 3억 이상이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그죠? 이거 오늘 그 나는 자료 다 있어요. 박스에 다 해놨으니까 그 제목 보고 찾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문제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살펴보고 최소한 거기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가 돼야 돼요. 에?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진짜 뭔가 장기적인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든 간에 올해 떠나셔야 될 텐데. 자, 28번에 가게 되면요. 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일단 1번에 보게 되면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에 행하는 관리가 뭐? 그게 혼합관리죠. 그렇죠? 혼합관리의 장점은 뭐예요? 혼합관리는? 시험상에서 두 개의 장점을 취합한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풀어주니까. 얘가 자가관리에 있을 때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대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임차자 관리나 계약이나 다 이 사람이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위탁 관리에 대한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만 위탁을 줄 때 혼합 관리는 선별해서 위탁 준다 그랬어요. 전체를 다 위탁을 주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혼합 관리의 단점은 뭐예요? 혼합 관리의 단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죠? 이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니까 구별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이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채택하기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3번에 보면요. 부동산 관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관리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레벨이 높은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 레벨의 관리지. 그죠? 어느 것도 관리할 때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관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에 관리 방식 중에서 관리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아지는 거는 위탁보다는 자관리 쪽에서도 높게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29번에 가면요.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무슨 임대차를 써요? 비율 임대차를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써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율 임대차 있을 때 임대료 계산은요. 기본 임대료는 200이죠. 근데 월 총매상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의 몇 프로? 8%를 추가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임차인의 총매상이 2,500이잖아요. 그 초과액이 500이죠. 500에 8%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40이겠죠. 200에다가 플러스 40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 문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건 하나의 예로 나온 거예요. 예로. 그냥. 자, 우리가 이제 매수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이 있죠. 기본적인 우리가 요 중에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큰 방식은 뭐가 되겠어요? 어? 제목대로.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무슨 부담? 예, 자금에 대한 지출이 큰 부담이 얘죠. 이게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 지출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적은 거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네는 매수하니까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매수 방식이죠. 대신에 매수하는 주체가 공적인 주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매수했으니까는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환지된 토지는 이 토지 소유자라고 이건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법에 보면은 도시개발법 안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있죠. 예, 그게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매수 방식은요, 사들이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환지는 원래 토지에다가 간보를 적용하죠. 간보율을. 그래서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30번에 보시면요. 5번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놨죠. 그거는 환지가 아니라 무슨 방식에서? 매수,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실전에서는요, 그 25회 이후로는 예를 물어봤어요. 두 번. 네.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환지 방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환지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간보율을 적용을 해서 조성된 토지 있죠.
예,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걔를 우리가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채비지를 공매 처분해서 사업 시행 작업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그 토지를 뭐로 공공 용지로도 비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그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표본지라고 나왔었잖아요. 표본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에 채비지란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용어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아, 여기 보면은 이제 31번에 컨버스의 분기적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을 물어봤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가 만약에 뭐를 기준하게 되면 A로부터 기준하게 되면 여기가 A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B를 기준으로 구하라 그러면 분모에 뭐가?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그리고 여기는 A, B 간의 거리 얘기하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지문은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라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몇 킬로 줬어요? 12킬로 줬어요. 그죠? 자,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쭉 해서 중간이 6킬로겠죠. 8, 10, 12킬로. 4, 2, 0.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의 면적은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무조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야죠. 예, 얘가 면적이 크니까. 예, 그럼 경계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시게 되면 지문이 5km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전에 가면은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안 주고요. 아, 만약에 답이 구성이 돼 있을 때 그 이거 이제 계산하면 답이 3km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 1번이 가령 예를 들어서 2km 이렇게 나오면요. 2번이 몇 km? 3km 나오고요. 3번을 6km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4번을 10km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은 여기서 찾게끔 중간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전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출제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조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번호를 두 개로 압축을 해놓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지문 배열이나 이런 거 해줄 때는 그냥 쓰는 게 없고요. 다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요. 얘는 12km고요. 아, 이 안에 여기가 A니까 A가 얼마예요? 3000. 얘가 얼마? 27000이죠. 나누면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그죠? 그러면 루트 9라는 건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제곱이나 똑같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3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에다가 3 더하면 4 나오죠. 11을 4로 나누면 3k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A로부터 몇 킬로? 3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32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 나오면 우리는 일단은 버제스의 무슨 이론을? 동심원 이론을. 호이트의 무슨 이론? 네, 선형 이론을.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여기서는 이제 점유지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 가구의 접근성이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기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예. 그게 기본적으로 좀 되셔야 되죠.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기억에 보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놨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은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가 도심이고요. 자,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는 낮아지겠어요? 예, 지대는 낮아질 것이고요. 뭐는 증가하겠어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것 있죠? 이게 마찰 비용이에요. 그죠? 교통비하고 뭐를? 지대를 합한 게. 근데 이 지점에서요. 안쪽으로 가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마찰 비용이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는? 교통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는? 지대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가 절약될수록 지대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비싸지는 케이스죠. 그래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니까 틀렸겠죠. 예,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천의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대와 중상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틀렸겠죠? 어디에 위치해요?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여기 다음에 무슨 지대? 점이 또는 천의지대라고 되게 돼요.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니까 중심 업무지구하고 뭐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는 게 점의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리스의 다핵심이론,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겠고요. 다핵심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틀린 게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이렇게 탁 나오면 얘들이 쫙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속도가 1분 안에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얘가 100% 답이겠구나라고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얘는 맞을 거야 틀릴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시간을 뺏기니까 그거. 그리고 문제에 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없으면 2번도 없다 뭐 이래가지고 1번이 안 풀린다고 걔를 붙잡고 그냥.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면요,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에 보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저차원이 아니라 뭐가 될수록 고차원이 될수록 중심지 규모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도심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게 돼요?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의 상거래 협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경우죠. 3번이 이제 작년에 답으로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4번의 허프의 상권분석 모형에 따르면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그 다음에 뭐 매장 면적의 규모 있죠. 예, 분포가 아니라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라. 5번에 보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수송비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어?
원래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수송비가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무게하고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한번 쓴 거예요. 수송비가. 베버가 중시하는 3대 인재가 있죠.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뭐 간단하게 나와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오늘 수업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내가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 있는 파트하고 그렇지 않는 파트가 있죠. 안 된 파트를 놓고 다음 주에 저를 봤을 때 물어보셔야 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어봐도 안 알아켜 준다고요. 다 끝났는데 뭘 알아켜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최소한 뭔가 몇 개라도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풀어봐가지고 성적이 6점이 안 되면 틀린 파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 있죠. 네, 거기를 계속 틀리게 했으면 그걸 개선해야 돼요. 안 되면은 점수 개선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개선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60점이 넘는 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넘어야 실전도 60점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참 고집이 세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소신이 강한 건지 그죠? 1년 동안에 그걸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뭐 변화는 없고 참 요즘은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걱정인 거예요. 이 학원 가도 걱정, 저 학원 가도 걱정, 그냥 내내 그렇다는 얘기죠. 올해가 저기 작년 대비 그 원서 접수는 한 만 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줄었는데 실전에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인강이나 이쪽으로 돌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인강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합격은 가능해요. 합격은 가능한데 대신에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접어두고 거기에만 올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하여간 뭐 합격률이나 이런 게 난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뭐 상대평가 이런 얘기도 돌아요. 예? 주택관리사 쪽은 상대평가로 간다고요. 걔네가 그쪽이. 그러면 걔네가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 상대평가로 바뀌면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렇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요 만약에 저기 친구 둘이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옆에를 재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죠? 얘가 자야 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차례 치열하니까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매년 15,000명씩 합격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한 3년 지나면 한 5만 명이 추가로 매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 바닥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 34번에 보시면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보시면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시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차별화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판매 촉진, 그래서 판촉 전략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그 해봤잖아요. 판매 촉진 전략에는 몇 가지 있다고? 아, 그래,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야, 오, 전 이거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무지하게, 에? 진짜. 뭐 있었어요? 광고, 또, 홍보, 또.
야, 너 지난번에도 두 개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 지금도 똑같이 두개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인적 판매. 또 경품 제공. 이거 네 가지라는 것만 알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차별화가 아니라요. 판매 촉진,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문을 바꿔서 주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그때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의가 빗발쳤다고요. 니들 영어 잘 알았죠. 좋겠다. 와서 풀어봐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는 안 나오죠. 대신에 거기 우리가 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있죠. 걔는 수요자 위주의 전략이에요? 아니면 공급자 위주의 전략이에요? 네? 시장 점유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장 점유율에 관심 있는 거는 수요자가 관심 있겠어요? 공급자 관심 있겠어요? 아 공급자 관심 있으니까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아니 제목도 그렇잖아요. 고객 점유라고 그러면 누구 위주에? 수요자 고수와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소비자의 그 인식 안에 자기 자사 제품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차별화하는 게 일반 분식집에도 차별화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A 분식집 가면은 라면 시키면 라면만 줘요. 근데 B를 가면은 라면 시키면은 단무지라도 하나 같이 줘요. 근데 C를 가면은 단무지에다가 뭐까지 주는 거예요? 김치까지.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서비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같은 값이면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저기 김총각이 민법도 잘해, 학개론도 잘해, 공법도 잘해,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쳐라?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지금. 해견도 그거 알아야 돼. 이천여가 역전한 거 아니야. 어? 자, 그 처음에 가르쳐, 많이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35번에 가면요.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 정도 아시면 돼요.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에요, 현재의 값이에요, 미래의 값이에요? 예?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에요, 미래의 값이에요? 그냥 현재의 값이에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 현재의 값. 그렇죠?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괴리된다는 게 틀린 거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인데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기본서에다 단원에다가 중요한 애는 이렇게 별표해 주고 여기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주면은 도움이 될까요? 공부할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에 있을 때 이제 수요 공급의 변화위이 있을 때 그 단원 제목이 있을 때 옆에다가 별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중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공부하실 때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그게 도움이 될까요? 표시를 해주면. 어? 김총각 왜 부정적인 생각이야? 아니 하도 안 보니까 그 기본서에다가 중요한 거 했을 때 중요한 애들에다가 거기다가 밑줄까지 쳐놓으면은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고 단원에다가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별표라도 하나 해주면 아 이분들이 여기가 중요한 거구나. 결국 왜냐하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시험에서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구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왜 여기에 별표하고 중요하다고 해놨는지를 본인들이 자각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그 파트에서 운영이 된다고요. 그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년에 또 속세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걱정이라는 얘기죠. 자, 36번에 보면 가격 원칙이 있죠. 가격 원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원칙은 뭐? 응? 기준점과 관련 있는 원칙. 변동의 원칙. 선방식의 근거가 되는 애. 대체의 원칙. 이거 특징적인 거는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10년 사이에는 예를 주로 답으로 준 거예요. 뭐 균형의 원칙만. 그죠? 거기 36번에 보시면 첫 번째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있죠? 추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무슨 원칙? 그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거기 한정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생략하시면 돼요. 한정가격이라는 표현은 그게 지금은 잘 안 써요. 참고로 보시면 예전에 정상 가격과 특정 가격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정 가격 이런 게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이 마켓 밸류라는 거를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 가지고 무슨 가치로 시장 가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 가격 이런 거 잘 쓴다 안 쓴다. 한정 가격은요. 시장 가격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도심에 백화점하고 호텔이 있어요. 그 사이에 3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 판잣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평당 한 3천 해요. 그러면 호텔하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판잣집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침 10시만 되면은 반바지 입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빨래를 널기 시작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인애들이 가서 평당 3천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들어가서 뻔하고 라면 들고 나와서 끓여 먹기 시작하죠. 미간상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정상적인 여기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이 3평짜리의 가치를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에 당사자 간에 한정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 한정가격의 논리예요. 원래 논리는 이건 샌드위치 가격이라고 그래요. 한정가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개발사업 할 때 보면 왜 알박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가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럼 걔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열받으면 매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매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걔만 남겨놓고 주변만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남에 가면 그 S그룹 그 쌍둥이 건물 있는 거 아시죠? 네. 걔네 위에서 보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면은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원래 건물주가 S라는 구별해서 저거 매입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워낙 가격을 비싸게 올라갔고 협상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이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짓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작고하고 그 이제 유산 이제 받은 사람들이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매입할 일이 없죠. 다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36번에 답이 5번. 37번에 가면 동의수권에 돼 있죠. 동의수권 쪽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기억하시죠? 선행이 무슨 분석? 어? 지역 분석. 지역 분석에서 사용하는 거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누구 있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호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 동의수호권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주거지의 동의수호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할 수 있죠.
근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소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지에서 틀리게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전환 후, 이행 후가 기준이죠. 근데 성숙도가 낮으면은 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거는 4번이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포함이 되는데 동일 수급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후보지하고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성수도가 낮으면 어딜 기준으로 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38번에 보면요.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예, 네. 혹시 뭐 감가 수정 방법 기억나는 건 있으세요? 감가 수정 방법? 이게 내용 연수 기준법을 하게 되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 그다음에 관찰 감가법. 그다음에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요거 말고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했는데 걔들은 아직은 나온 적은 없고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 뭐 있는지 아시나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 시장 추출법, 조성법, 그다음에 투자 결합법. 그러니까 감가 수용 방법에 해당이 안 되는 애가 뭐겠어요? 투자결합법. 얘는 에르도법. 얘는 부채감당법. 요 중에서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건 요거예요. 제목대로 이 부동산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특히 융자 많이 빌려줬을 때 돈. 그래서 38번에 답이 3번이고요. 예. 자, 39번에 가면요.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고 해놨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시장성에.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정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아, 거기 4번 질문에 보면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아, 참고로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을 가게 되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 있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뭐 있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지가 기준법 있죠. 예. 얘까지도 비교 방식에 포함이 돼요. 그죠? 근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라 토지 가치를 구할 때 있죠. 예,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 시 종합적 비교법 있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평가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평가사가 봤을 때는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보다 5%가 우세하다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우세하다는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을이라는 평가사가 봤을 때는 반대로요. 열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토지 가치 평가할 때는요.
오차 범위를 30%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오차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40번에 보시면요. 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지점 현재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라고 해놨죠. 공시가는 얼마냐면은 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시점 수용이에요. 시점 수용이라는 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있죠. 그거는 거기다 줘요. 몇 프로라고? 10%. 10% 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세요? 100분의 110 개념이니까 1.1이라고 주면 돼요. 만약에 4%가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4니까 1.04. 5%가 상승했다면 1.05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1.1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 개별 요인 분석표를 갔더니 가로 조건이 있죠. 표준지가 100이고 대상 토지가 90이죠. 그러면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례. 여기가 뭐? 대상. 근데 얘는 100이고 얘가 90이라는 얘기는 10% 열세다는 얘기죠. 100분의 90 하면은 0.9잖아요. 그 다음에 획지 조건을 가게 되면 역시 또 대상 토지가 10% 열세하죠. 그러면 또 100분의 얼마예요? 90. 그러면은 0.9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1.1 곱하기 0.9 곱하기 얼마? 0.9.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아마 해설이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럴 거예요. 0.8로 되어 있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1 곱하기 0.9 곱하기 0.9 하면 에? 0.89211. 그러면 만 원 곱하기 0.891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8,910원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정도는. 그리고 항상 알아드릴 건요, 비교 방식이 오면은 비교되는 항목을 세 개밖에 안 줘요. 세 개만. 그것만 잘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자,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애들을 자꾸 틀리시면 곤란하다는 거, 예, 그거 좀 보완을 좀 하시고, 그죠? 예. 하여간, 다음 주에 오면은 22일 남는 상태에 서는 거군요. 그죠? 예. 그 다음 주에 오면은 15일 남는 상태에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쫙 하고. 기운 돌리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